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전북을 찾았습니다. 호남권 순회 경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 승부에 온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. 김하영 기자입니다.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한 뒤 광주를 방문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후보. 하루 만에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민주당은 야당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후보를 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흠없는 후보, 국정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.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.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와 약 2주 뒤 호남 경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남 승부에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. 의원직 사퇴가 과연 여론의 반전으로 이어지겠냐는 의구심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결과를 계산한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 것을 계산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. 저의 결의의 표시로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. 이낙연 후보는 전북을 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김제와 혁신도시, 익산, 새만금을 잇는 스마트팜 농생명 벨트를 완성하는 등 전북 관련 공약도 제시했습니다. 한편 내일은 정세균, 박용진 후보가 각각 전북을 방문하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 인사들도 전북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선 최대의 승부처인 호남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